난 김여사의 정체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시작했다. 뭘? 서울 주산학원 일기 수료? 나 경영학과 나온 여자야. 허위려. 딱 걸렸어. 벌써 밤을 새운 지 며칠째인지 모른다. 뭐야? 아이씨. 원래? 아씨, 종이 없네. 뭐야 이거? 원래? A4지 또 다 어디로 간 거야? 아이씨. 어? 이 시계 어디서 많이 본 건데? 닉네임, 주얼리, 커피 믹스, 볼펜, 에이포디 수세미? 김여사 이거 회사 비품 빼돌려서 중고 거래한 거야? 인터넷으로 뒷조사를 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난 모험을 선택했다. 변기 2억 블라인드 1억 뭐 제떨이가 처음 봐. 이번 달부터 청소를 맡은 업체 다 누렵니다. 어이 김여사! 나야 나! 나! 와, 그런 식으로 일주일 넘게 미쳐먹었다? 오씨, 뭐야! 앉으시오. 안 되면 제대로 처리했지? 예, 걱정 마십시오. 곧 사표 쓰게 될 겁니다. 회식 때 따분한 노래 부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아니, 그러게 말해요. 제가 그놈의 자식이 술 딱 뺄 때부터 그놈의 술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? 아니 제가 조심 안 한 게 또 뭐가 있나요? 청담동 문바 김현된장 애들 그 떼거지를 몰고 왜 술을 퍼마셔? 대한상사를 우리가 먹으려면 그 김현된장 애들의 힘이 필요했습니다. 인트라넷에 글로 왔잖아. 보아 좀 잘 지키자고 몇 번을 얘기했니? 아이고 내가 안 그랬다고 우기면 돼요. 지난번에도 그랬는데. 예, 그 저도 그 저희 법무팀장님 딱 걸고 너네는 뭘 벌겠냐 엄포를 놨습니다. 아마 쉽게 건들지 못할 겁니다. 그래서 그 김현된장 애들이 도이치 바이크 그때처럼 깔끔하게 처리해 줄 수 있대? 도이치 바이크? 몇 해 전 주가 조작으로 대표이사부터 말단 직원까지 몽땅 구속되었던 그 회사? 현재 대한상사 법무팀에 대거 포진해 있고 나머지는 대한상사 해외외곽 하는 대로 잘 챙겨주기로 했습니다. 아니, 그럼요. 아니, 김여사님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에게 꼬리자리기가 있잖아요. 김여사님 안 잡혀갑니다. 그래, 그때 구속 안 된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, 경리였던 김여사. 그리고 당시 담당 검사는 현재 대한상사의 법무팀장 한도훈? 걔 좋아. 한 팀장 공부장 끈 떨어지기 전에 빼돌릴 거 싹 빼돌려. 맞지? 아니 끈이 떨어지다니요. 아니 지들이 아무리 지랄해도 저 5년 동안 끊어먹습니다. 공부장님 네. 임기 말년에 탄핵당한 박부장 꼴라 판이라고 지금. 그러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가만히 좀 있어. 가만히. 오늘 여기까지 해서. 네. 아, 그 요새 안 되는 게 수상하잖아요. 빨리 치워버려. 고생하셨습니다. 야, 양팀장. 예. 우리 사람들 먹으러 가자. 대한상사를 내가 가겠다고? 어림없지. 김여사, 이젠 정면돌파야. 딱 기다려.